미나상 코니치와 벌써 6월 모평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시즌이 되면 늘 항상 질문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요. 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몇 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리고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6월 모평을 봤는데 2등급이 나왔어요. 저 일본어 계속할까요?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긴장감만큼이나 저도 긴장이 됩니다만 당부하고 싶은 결론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6월 모평에서는요. 6월 모평에서는 점수 등급은 관심 두지 않기입니다. 자, 이유는 그렇죠. 우리 6월 달이면 아직 수능까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모든 학습 그렇죠. 진도가 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자란 어휘력,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문법이 시험 문제로 보였을 때 이것에 당황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아, 이것도 모르는데 그만둬야지라는 생각을 절대로 접어두셔야 돼요. 반드시 점수와 등급은 관심을 두지 마시고 두 번째, 많이 틀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틀린 문제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수능에서 틀리지 않고 지금 틀려나서 왜 틀렸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이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아이템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씩 일본어에 그렇죠. 저력을 심어갈 수 있기 때문이요. 많이 틀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후에 한번더 강조를 하게 될 텐데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래도 내가 알고 푸는 시도해 볼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루기 위해서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암기하면 좋은지 그 포인트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과목과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혹은 효율성 있게 어떻게 시간 계획을 짜느냐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점수 등급과 틀린 문장에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이라는 모의고사라는 시험지의 유형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본어 시험지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문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드시 문자와 어휘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의 스펠링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스펠링을 물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간 상태라면 그 기본 어휘, 필수 어휘 중에서도 다이어까지 건드렸는지를 좀 물어보게 되죠. 보통 다이어는 4번과 5번 문항에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형용사와 동사에 집중하게 되므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나 다이어 4번하고 5번 첫 번째 페이지에서 기분 좋게 문제 풀고 나가야지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제 강의에서 다이어를 다루고 있는 이형용사와 나형용사의 강의를 다시 한번더 복습하거나 혹은 어휘 교재 갖고 계시죠? 자, 그 교재 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들들, 체크되어 있는 다이어들을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자는 실은 좀 어렵죠. 그런데 점점 절대평가로 바뀐 몇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획을 물어보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이 한자를 제시했을 때, 히라가나로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 발음을 물어보게 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 쓰면서 외운다기보다는 자주 보면서 눈에 익숙시켜 놓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따라서 독해 지문도 계속 이렇게 눈으로만 읽을 때 내용 파악만 하지 마시고 이거 읽다. 용어 동사 있었지? 익숙한 한자들 다시 다시 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어휘, 당연히 카타카나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기본 어휘를 물어보고, 특히 카타카나는 바로 이 1번에서 늘
매년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 카타카나는 예전에는 무조건 장음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상대평가 시절에요.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단순히 비슷한 글자. 헷갈리지 않고 잘 외웠지? 예. 자, 글자 암기의 성실성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아있는 시간 동안 6월 모평까지 여러분들 기본 어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 다이어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휘 책이 없으신 분들은 요것 봐라 책에 이형용사 페이지와 나형용사 페이지 각각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다이어를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걸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2번 의사소통인데요. 보통 AB의 대화문이죠. 엄마와 딸의 대화문이에요. 자, 이때 인사표현, 상황별 의사소통 같은 표현인데요. 자, 현관으로 딸이 들어오면서 말풍선 엄마는 이제 왔니?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다녀왔습니다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반사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혹은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등등 이렇게 반사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 단순 암기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암기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었는데 바로 이 상황별 의사소통 인사표현도 6월 모평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돼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6월 모평은 어려운 문법과 구문 그리고 너무 긴 독해 지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집중해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관용 표현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기출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파이널 과정에서 관용 표현에 관련된 문항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아 관용 표현은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빈출되는 게 이거고 그 중에 빈출되는 것이 계속 빈출되고 있구나. 나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는 파트이므로 역시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문화 독해로 가볼게요. 문화 독해야 말로 지금 동그랗게 쳐드린 단순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합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뭔가 반전을 이루는 그러나 라는 식의 문장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보통 일본의 뭐 문화 전통 연중 행사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혹은 그런 연중 행사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문화 아이템들이 있죠. 가령 뭐 모모노세쿠 즉 그 히나마츠리 같은 경우는 인형 혹은 코도모노히 탄고노세쿠 같은 경우라면 뭐 무사인형 고이노보리, 잉어연 같은 것들 자 이런 그림과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 미처 마지막 문장을 읽기 전에도 풀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교재의 거의 맨 마지막 파트가 바로 문화 전통 연중행사에 관련된 표로 정리되고 사진으로 정리된 내용 딱 두 페이지만 한 시간 보셔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독해가 됩니다. 자, 그 위에 사회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포스터에 어떠한 뭐 몇 시까지 모이세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독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어휘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부족한 현재 상태에서는 이 독해문을 다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파트도 결국엔 9월 모평과 그리고 10월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강조드리는 내용들에 집중하신다면 정말 풀 수 있었던 문제, 틀렸지만 내가 이렇게 시도해 봤었던 문제라고 뿌듯해 하실 수 있는 시험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실 파트가 바로 문법, 문형인데요. 보통 그렇죠. 27번
많으면 26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7번부터 30번에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문법운용 파트가 돼요. 세품사의 어미 활용을 물어본다던가 우리 세품사라고 하면 보통 동사 이 형용사 나 형용사 이 세 개의 핵심 품사를 말하죠. 자 끝에 있는 우단의 글자 끝에 있는 이 글자 끝에 있는 다라는 글자가 지금 문장 안에서 어떠한 스펠링으로 바뀌면서 문법과 접속되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이런 시험 문제 혹은 추측의 표현도 세 가지나 있고 조건 가정도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뉘앙스를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의 조사에 여섯 개, 다섯 개의 용법이 있는 조사 그리고 정말 수도 많은 문형 같은 것들을 실은 지금 알고 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돼요. 왜요? 네, 교육과정 속에 아직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시기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못 풀었다, 틀렸다라고 속상해 하신다거나 여기에서 점수를 잃어서 등급이 낮아졌다라는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밌고 쉬운 일본어를 지금 이 시기에서 포기한다고 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과감하게 27번부터 30번까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문화전통 아이템 그리고 상황별 의사소통과 기본 어휘에 집중하시면서 아 이제 내가 6월 이후부터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야겠구나. 추측표현, 사역표현, 경어도 공부하는구나. 언젠가는 이라는 형태의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법 운영 파트 그래도 좀 아깝죠. 한 문제 정도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아마 지금 6월 초, 5월 말이라면 스텝 1 정도는 끝났을 것 같아요. 스텝 2의 초반 부분을 나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의 맞스형 이형용사의 부정형 나형용사의 명사수식형 요 정도의 지식을 알고 계시다면 아마 27번이나 28번에서 나오는 어미 활용 문항을 충분히 풀 수도 있을 겁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틀린 문자에 감사해라. 내가 왜 나 형용사 어미 활용을 틀렸지? 아!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시험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떤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워야 하죠? 저 이런 것들 중에 좀 우선순위를 정해주세요. 단어는 하루에 몇 개씩 외우면 좋은가요? 등등 구체적인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에 상담금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기분 좋은 6월 모평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